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오늘 또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 또 AI 관련주들이 또 뜨겁습니다. 네, 오늘 좀 챙겨 오셨는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올해 성장할 섹터로 저는 AI를 정말 손꼽고 싶은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몇 없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과연 성장할 기업들이 어느 기업이 되는지 좀 보시면 좋고, 오늘도 보시면은 뭐 로봇 관련주를 제외하고 이제 뭐 JLK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세 분출이 일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네. AI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올해 흑자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가총액 자체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데 이제 적자가 계속됐던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할 때 주가 타격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위세 아이텍이라고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주가 있었는데 굉장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네.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4,000원대 있던 주가가 거의 한 2주 만에 거의 2만원 초반대, 중반대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셀바스 AI라고 이제 최근에 또 음성인식 AI도 굉장히 흥하고 이제 집안에 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저는 아직 없는데 이제 집안에서 뭐 이제 불러서 이제 뭐 오늘 날씨 어때라고 이제 불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이런 이제 AI 관련주들의 흐름세가 굉장히 좋고 이미 실적으로 드러난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아직 AI 관련주들 중에 이제 뷰노라고 디지털 헬스케어 AI 관련주가 있는데 아직 흑자 전환에 실패했던 기업들은 아직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올해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흥한데 맞아요. 로봇이 오르면 당연히 AI 관련주들, 그렇겠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굉장히 올라야지 맞는 거기 때문에 다음 테마주로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위세 아이텍, 뭐 셀바스 AI 이거 언급하셨는데요. 한번 오르면 급등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시가총액 자체가 큰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외형적 성장이 되고 있는 기업들, 거기에 추가적으로 AI 관련주들이 되게 좋은 게 유료결제입니다. 이제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기업들이 이게 P2E라 그러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그런 컴플레인이 직접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성장과 함께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 네이버 쪽 이제 유통 IT 공룡들도 지금 AI 관련주들의 굉장히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이 부분이 흑자 전환에 왜 실패하냐면은 지금 최근에 인재를 영입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렇고 사실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주가가 4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인재를 영입하는데 인건비가 워낙 많이 늘어서 맞아요. 이 부분에 자사주를 줘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물량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매출이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업계도 그렇고요. 네. 인력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네. 서로 모셔가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AI 관련주 안에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이제 알체라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인데요. 네. 알체라는 영상 인식 인공지능 솔루션 및 AI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에 있어서 몇 번 다뤄봤지만 글로벌 탑 업체와 겨루어도 정말 또 기술력이 뒤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서 AI 관련주로서 편입도 되어 있고 당연히 그 안에 메타버스 관련 섹터도 충분히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최근에 스타트업이라서 매출은 그게 크게 없고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형적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체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22년도에 주목할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이 기술력에 있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때 정말 주가 탄력성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 종목으로 한번 알체라를 꼽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과 이제 뭐 만약에 매수하시는 네네. 분들께서는 34,500원 정도 라인이죠. 이미 이동평균선이 많이 모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누워서 이제
조정 후 강시세가 한번 더 분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는 43,000원, 손절가로는 30,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미리 예고하셨던 것처럼 네.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네. 적자에서 흑자로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종목에 네. 해당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예측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AI 관련 주 내에서 알체라 또 이제 분석하시고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